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냐,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의 결과냐. 뭐 문자 폭탄이나 이게 네. 댓글 쓰는 분들, 소위 그 개딸들이라는 분들이 기존은 봐라, 그동안 이재명 대표한테 겨붙었더니 너도 큰 콜 맞았다.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큰 승리를 한 것이다. 네. 앞으로 잘 모셔라. 뭐 이런 취지예요. 근데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. 국민들,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비춰보면 너무나 양극단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, 이제 상식에 반하는 행태들을 보이는데, 이제 내년 총선에 국민들이 이 반상식을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어느 쪽을 더 호되게 꾸짖을까? 네. 이재명 대표에도 불구하고 네. 뭐 지금 동료들한테 막 고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발언들이 막 횡행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리에게 그 다시 선거를 하게 만든 사람을 다시 내보내는 오만함에 대한 그 응징의 요구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. 퇴근하고 줄을 쫙 서가지고 내가 투표를 하고야 말겠다라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응징한 거냐고 봤더니 이재명 당, 지금 개딸당이 아니었고 국민의힘이었다. 안정권.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민주당이 뭘 어떻게 하든 그것에 대한 심판보다는 여당에 대한 심판이 훨씬 더 중할 거다.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이 이제 요구되는 시점인데 그 선거 다음 날 조선일보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설 내용이 실렸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마음의 빛 눈을 하면서 이렇게 정을 못 끄는 것처럼 하셨잖아요. 이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고 공천한 것처럼 김태우 전 구청장에서 또 인연을 이번에 끊으셔야 되는데 못 끊고 가시면 내년 총선에서요. 김태우 전 구청장이 또다시 설마 공천? 공천 줄 거예요. 아니요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이분은 지금 선거에서 졌지만은 뭐라고 다니는지 아세요? I'll be back. 나 다시 돌아온다. 아,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다니세요. 예.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졌지만 총선에 또 나올 내년 것이다. 내년 총선에 또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. 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. 그리고 이사도 하셨고. 그런데 그 힘의 배경이 뭐예요? 대통령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또 김태우가 화대 오르면 이건 네. 진짜 악재예요.